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풀이 장난 아니어서 여태 풀 뽑았어요. 제가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풀 뽑느라고 이제 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가 뜨거워지니까 근데 이제 오후부터 이제 이곳에도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해서인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해는 막 그렇게 쨍쨍 내리치진 않는데 조금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좀 살겠어요. 아, 풀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직 손도 못 댔어요. 제가 여기는 지금 파가 있는데 파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제 눈에 보이기는 해요. 요런 거는 파거든요. 이렇게 파가 속에 있는데 지금 요거를 팔려고 봤더니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물을 이렇게 흠뻑 적셔 놨는데 이제 풀 좀 뽑아야 되겠어요. 요거 보세요. 새비름인데 요것도 어머 요 나름대로 여기서 꽃이 피려고 하니까 요 자체도 또 여기 핑크핑크한 게 보이니까 또 요것도 또 잡초이긴 하지만 예쁠 듯 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꽃밭에서는 퇴출을 당해야 할 잡초랍니다. 요 보세요. 잡초 요거 새비름. 요거는 새비름인데 아 요게 새비름이고 이게 명아주구나. 맞아. 여기 어디 갔지? 여기 명아주. 명아주인데 꽃이 피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잡초라는 이유로 저희 꽃밭에서 퇴출을 당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망대 망태초. 이렇게 예쁜 꽃들도 가꾸기 버거운데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 잡초도 또 예쁘네요. 아유 보기 좋죠? 이렇게 깨끗하게 뽑았답니다. 여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풀을 베었어요. 풀을 베었고 여기는 아직 손 안 댔어요. 옥수수랑 이렇게 있어서 제 거 아니고 여기 주인은 따로 있고 이거 보실래요?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어요. 고추가 많이 달렸어요. 올해는 제가 고추를 사지 않고 요거를 혹시 김장김치를 할 수 있을 듯도 해요. 고추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제 요 고추들 하나라도 따먹는 게 그러긴 한데 아직 안 떠먹어 봤거든요. 풋고추를 따먹어 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약을 쳐주셔서 제가 따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서 따먹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건 도마도예요. 도마도. 도마도가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한 나무에 지금 이거는 8개, 9개, 10개가 달렸네요.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2개. 저는 사실 방울토마토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쟤는 나무가 찢어지게 생겼네. 어머나 웬일이야. 쟤는 도대체 몇 개야? 둘레 여섯 12개, 14개가 달렸나봐. 아, 미쳤나봐.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씩 익어주면 좋은데 안 익어주고 있어요. 진짜 맛보고 싶은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익어주려고. 아니 이거 또 장마통에 익으면 맛이 없잖아요. 비 올 때 익으면. 지금 날이 그래도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날 때 익어줘야 그래도 맛있는 건데 안 익어주고 있어요 얘가. 오이는 처음에 그렇게 달려주더니 이건 또 멀쩡하네. 이거 하나 있네요. 오이가 다 꼬부랑 이렇게 꼬부러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또 하나의 일종의 병이래요 이게 오이가. 그래서 이제 오이 잎도 막 이렇게 누렇고 하잖아요. 이제 쟤도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는 한번 땄어요. 5개 따서 반찬 해 먹으려고 쪄놨어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예쁘다. 이제 꽃 보여드릴게요. 가지꽃 진짜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유 너무 예쁘다. 가지가 이렇게 꽃이 피어서 이런 열매를 달아준답니다. 아우 진짜 너무 시원하네요 지금. 아우 살겠어요 진짜. 바람이 살살 아우 너무 시원하게 분다 바람이. 요거 가지꽃이에요. 정말 예쁘죠. 요거 보세요. 요거 금가나. 요거
대전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꽃이에요.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어요. 이게 금관아 꽃이라고 합니다. 금관아.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꽃 모양이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정말. 아우 진짜 너무 예쁘죠? 또 피기 전에 완전히 별 같아요.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꽃이 이렇게 피어주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아우 금관아 진짜 예뻐요. 여기 보세요. 요 가지가지마다 꽃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꽃대 엄청 많이.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어머 세상에 꽃이 이렇게 보세요. 노랗고 빨갛고 너무 예쁘죠? 구독자님 이거 보세요. 금관아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근데 요게 아쉬운 게 노지 월동이 안 된다는 거. 요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는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유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유 세상에 진짜 예뻐요. 요것도 보세요. 이거 미니 루드베키야. 요거는 미니 종이고 얘는 꽃잎도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얘는 꽃잎이 또 겹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아주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잎도 이렇게 야무지게 생겨갖고 얘는 토토골드라는 애거든요. 루드베키야 토토골드라는 아이인데 키도 크지도 않고 꽃도 꽃잎도 이렇게 짤막짤막하니 진짜 야무지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와 이거 셀렉트도 많이 컸네요. 구독자님 셀렉트 나무도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아 이제 장마철에 이것도 잘라서 가지치기를 해서 요거 원줄기 요것만 키우면서 그 토표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가지들은 삽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삼립국화도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삼립국화 여기에서도 이게 꽃이 이것도 꽃이 피어주겠죠? 여기 또 또 자구를 냈네요. 또 새끼가 새끼가 이렇게 두 개나 나왔어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와 진짜 제가 요 꽃을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요렇게 이렇게 활짝 폈어요. 아이고 예쁘다. 세 개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워주니 아유 정말 예쁘네요. 제가 이거 꽃 보여드리면서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들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요 꽃 속에 보세요. 꽃 속에 요 수술 하나가 마치 리본이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리본으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리본 모양이 아니라 꽃 수술 이렇게 꽃 수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네요. 너무 예쁘죠? 아이고 예쁘다 채송아 이렇게 지금 채송아 얼굴이 큰 애예요. 얘는 작은 애가 아니라 이렇게 큰 아이랍니다. 이렇게 핑크색이라 또 이렇게 피어지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게 솔채인데 저는 이 아이를 루비 솔채라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아마 하우스님 영상 보니까 루비 솔채는 좀 빨간데 아직까지는 얘가 까매요. 그런 거 보면 까만 애는 흑솔채라고 하던데 흑솔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루비 솔채인 줄 알았는데 루비 솔채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인데 얘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빨간 빛이 안 보여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얘가 흑솔채였으면 더 좋겠어요. 루비솔채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닌 듯 합니다. 기대되는 요 솔채아이. 아이고 엔드리스 썸머 요 수국이 어제 저녁에 요게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아마 물을 제대로 못 받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어젯밤에 물을 주고 왔더니 아이고 예뻐. 이렇게 꽃이 또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가 땅이 조금 질척해서 제가 물을 준다고 해도 요 아이가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고 안 보인다 아이들 얼굴이. 오늘은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또 피어주겠죠? 제가 기다리고 있는 나팔라리. 이 나팔라리도 이제 다음 주면은 꽃이 필 것 같아요. 향기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일반 백합하고는 전혀 다른 향기가 나는 진짜 명품 향기가 나는 나팔라리. 진짜 이 아이 빨리 꽃이 펴서 향기를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나팔라리입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께서
어머, 지금도 이렇게 클레마티스 꽃이 피냐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쬐끄만해. 올해 처음 웨프룬에 입고가 되어가지고 진짜 손가락만한 애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자라다 보니까 꽃이 지금까지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클레마티스가 계속 피고 있답니다. 이 꽃봉오리가 이게 얘가 조금 늦게 피는 아이인지 아니면 작은 아이라서 이렇게 늦게 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클레마티스 그렇게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짜 너무 수수하죠. 아주 수수하고 예쁘게 진짜 순박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분홍색이에요. 요거 와인컵 지선이에요. 와인컵 지선이 지금 저는 땅에다 심지 않고 화분에다 심어놨잖아요. 지금 요 아이 이제 꽃을 또 잘라줬더니 꽃대래네. 씨앗 맺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 잘라주니까 이렇게 꽃이 또 피어지고 여기 꽃볼이 굉장히 많이 접혔어요. 얘는 꽃을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얘는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꽃 인심이 좋은 와인컵 지손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와인컵을 닮아서 와인컵 지손이라고 불려지는 와인컵 지손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금낭아 이것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금낭아 씨앗 여기에 지금 다른 씨앗을 심었는데 금낭아만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렇게 금낭아 이게 아마 분홍색 금낭아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에 보면 여기 금낭아 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엄청 갖고 싶었는데 못 얻었어요. 뭐 저는 못 심어가지고. 이제 요 씨앗을 기다렸는데 진짜 요 씨앗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장마 때 화분에다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맛비에 잘못되면 요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비 오면 이렇게 심으려고요. 구독자님 요거 금낭아도 이렇게 많이 났어요. 엄청 많죠? 1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홍동자 요거 지금 홍동자가 이제 꽃이 다 져가지고 이거 잘라줘야 되겠어요. 그냥 요 밑에서 또 꽃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전 그냥 씨앗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서 잘라줘야 되겠어요. 왜냐면 밑에서 요 세 가지가 또 꽃이 올라오는데 요 아이들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씨앗으로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라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바싹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게 오일에 있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런 거 다 달려 있으면 나무가 습해지기도 하고 좀 숨치게 하듯이 다 제거해 줘야 되겠어요. 아유 깨끗하다. 아유 깨끗해. 예쁘죠? 홍동자 잘라줬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고 풀을 좀 뽑아줘야 되겠어요. 백두산 털동자도 여기는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얘는 지금 밑에 이렇게 저까지에서 계속 얘도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제일 먼저 폈던 그거 꽃보다는 꽃송이가 좀 작기는 해요. 그래도 예쁘답니다. 세상에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걸 꽂아놓고도 이런 화초들을 밟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바람꽃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밟았어요. 얘는 지금 모르겠어요. 얘는 원래 오지인데 얘가 이렇게 말랐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에서 또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작게 바란 꽃이거든요. 이렇게 운난국화도 한번 잘랐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잘라줄 거예요. 또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운난국화 진짜 예쁜 운난국화 예쁘게 보려고 잘라줬습니다.
굉장히 크죠? 보세요, 솔채. 보라색 솔채. 저도 요 아이는, 솔채는 다들 예뻐라 하는데, 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요 아이는, 못 심었었거든요. 못 키워봤는데, 올해는 산들야생화에서 요거 하나 주셔갖고, 이렇게 심어보고 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진 꽃대를 딸러주니까 새 꽃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죠. 이렇게 격가지에서 또 이제 새순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솔채를 계속 볼 듯합니다. 이것도 노란색 에케네시아라고 하네요. 이것도 노란색. 얘도 씨앗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이렇게 그 씨앗은 그냥 따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직파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내년에 또 여기서 올라오겠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격가지에서 계속 올라와요. 끝없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에케네시아. 노란색 에케네시아. 얘는 지금 테디베어 해바라기거든요. 얘도 꽃이 굉장히 궁금해요. 요것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두 개는 죽었어. 아니, 하나는 죽었어요.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심었는데, 두 개는 살고, 하나는 죽었어요. 근데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요것도 아주 궁금하고요. 요거 접시꽃도 아주 궁금하답니다. 얘는 무슨 색으로 피워줄까요? 아주 기대되는 접시꽃이에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에린지움. 볼 때마다 아주 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아주. 에린지움도 꽃이 환상적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형광빛이 나는. 꽃도 이렇게 생겼답니다. 꿀들이 완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블루베리가 익어가지고 제가 하나씩 따먹고 있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익어가지고 지금, 한 5개, 둘, 넷, 여섯, 7개 달려있네요. 네, 땄어요. 블루베리. 아우, 야. 에케네시아. 에케네시아도 요렇게 지는 아이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저는 그냥 씨는 안 받고 그냥 꽃을 예쁘게 볼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이것도 잘라주고 꽃이 많이 피네요. 꽃이 굉장히 많이 피네요. 이렇게 예쁘죠? 어떻게 보면 꽃 모양이 수레국화 같기도 하고, 그죠? 수레국화를 좀 닮기도 하고, 얼핏 보면 솔채 같기도 하고. 스토케시아입니다. 아우, 예뻐. 에케네시아, 아우, 예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우, 예뻐. 저는 훨씬 더 예뻐요. 훨씬 더 매력있고, 더 예쁘답니다. 아유, 예뻐. 진짜 예쁘죠. 겹, 샤스타 데이지. 애들 매력있어요. 근데, 에케네시아는 겹보다 훨씬 이쁘고, 얘도 겹보다 훨씬 더 예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아이가 밉다는 건 아니고, 요 아이도 예뻐요. 근데 그 걔 뭐지? 민달팽이가 다할리아 하나 또 키 큰 애를 밑에서 잘라가지고 밑에 뿌리를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서 뽑아버렸는데, 그래서 요 자리가 원래 다할리아 있던 자리인데 얘를 심은 거거든요. 샤스타 데이지. 근데 얘는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이렇게 꽃이 피어도 잘라주더라고요. 여기다가 그거를 뿌려야 되겠어요. 토양 살충제. 얘가 처음 필 때는 진한 오렌지인 것 같은데 필수록 이렇게 연해지네요. 이렇게. 아우, 예뻐. 어쩜 이렇게 그림처럼 예쁜 오렌지색 다할리아. 아유, 가자니야 꽃 폈어요. 이렇게 제가 요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이거 보세요. 막 지저분하죠. 그래도 뭐 그 속에서 꽃은 또 피워줍니다. 요거 좀 잘라주고 가야 되겠어요. 예쁘죠? 요거 지금 가자니야. 요거는 은엽 가자니야. 요거랑 이렇게 은엽 은색이 이렇게 나잖아요. 요거는 은엽 가자니아예요. 이렇게 노란색. 이런 거는
이것도 은혁 같은데요? 이것도, 이것도 은혁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가자미 꽃이 예쁘게 폈고, 이건 대머루, 대머루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하얀색, 홋, 홋 대머루. 이거는 겹, 이제 이런 아이들 따져, 잘라줘야 되겠어요. 꽃이나 아이들. 예뻐. 진짜 볼수록 예뻐요. 볼 때마다 너무 예쁜, 대머루. 요거 눈에 보이면 꼭 사서 한번 키워보세요. 겹 대머루.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깨끗하죠? 아, 풀은 뽑는다고 뽑았는데 사이사이 그래도 있네요. 아이고, 예뻐라. 더 예쁘죠? 더 예쁘게 보이죠? 아, 지저분한 게 없으니까. 아우, 예뻐. 노란색 진짜 예쁘다. 요거 노란색. 아유, 풀이 뽑아도. 어머, 가자니아를 잘라줬어요. 이거 이제 또 그냥 묻어놔야지. 오늘도 이렇게 이제 지쳤어요. 이제 지쳐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산들라 생활을 가야 되겠습니다. 다 죽어가는 송엽국 여기다 묻었는데 살아나는 것 같아요. 송엽국. 얘도 여기서 월등히 안 돼요. 남부지방엔 이게 월등히 된다는데 저희는 얘 월등히 안 된답니다. 여기 있는 안개 페랭이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 지금 민달팽이가 계속 잘라가지고 밥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여기 꽃이 하나 맺혔어요. 진짜 과연 얘가 어떤 꽃이 피어줄지 정말 기대되는 달이랍니다. 요것도 이제 나지막한데 이렇게 여기서 또 꽃이 피려고 하네요. 여기 안진뱅이 다할리아가 지금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벌써 꽃이 맺혀 있습니다. 어머, 요거 은쓱. 아우, 촉감이 너무 좋아요. 완전 실크를 만지는 느낌. 얘가 좀 웃자라고 있네요. 이게 지금 얘가 몽실몽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웃자라기 시작했어요. 영양분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근데 아우, 얘 만지는 느낌 너무 좋아요. 아우, 완전 실크를 만지는 느낌. 아, 이제 기대됩니다. 요 다할리아 또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아, 오늘도 또 제 영상 오셔가지고 또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